생기는 잇몸 악화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힘도 잇몸 악화의 원인인 것은 잘 모르시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한과장입니다. 잇몸이 악화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간혹 다른 데서 잇몸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왜 잇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들었다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잇몸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던 대로 잇몸이 악화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축적입니다. 세균이 쌓이면서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잇몸 뼈를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주 보이는 다른 악화 요인도 있는데, 바로 치아 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힘입니다. 치과 교과서에는 과도한 힘이 잇몸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치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인 경우입니다. 치아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힘이 가해져서 일단 치아에 손상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때 금이 가는 식으로 손상이 생기면 사진이나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며 특히 뿌리 쪽으로 금이 가면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보통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들었다면서 오시면 거의 이렇게 과도한 힘에 의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리 쪽으로 금이 간 치아는 지속적으로 세균이 금을 따라 들어가면서 골소실이 진행됩니다. 이때 치아의 양상과 사진상 치조골 소실 형태, 탐침시 골 결손부의 위치 등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잇몸 염증의 원인을 알아내면 그 뒤에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세균이 원인이라면 잇몸 치료를 통해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 손상이 원인이라면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금이 깊지 않다면 씌우는 정도로 해소될 수 있지만 깊게 들어갔다면 신경치료까지 해야 할수 있으며 만약 뿌리 끝까지 금이 갔다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 치아를 빼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잇몸이 망가지는 원인이 세균만이 아니라는 것잘 아셨나요? 치아는 기본적으로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이고, 손상 시 주위 잇몸에도 영향이 가게 되니, 이갈이나 이약물기 습관 같은 것, 또 저작 시 단단한 것이나 질긴 것을 먹으면서 과도한 힘이 가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잇몸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